유튜버 두 친구가 열정페이 공고로 논란에 휩싸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두 친구는 코미디 연기를 주력 콘텐츠로 활동하는 유튜버 듀오인데요. 현재 유튜브 11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틱톡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죠. 그런데 지난 4일 유튜버 두 친구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다름이 아니오라 여배우를 모신다. 물론 연기 전공자 혹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좋겠지만 연기를 해보지 않으셨어도 상관이 없다 라며 공지를 게재했습니다. 두 친구 측은 연기를 해보고 싶다,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했는데 페이는 드리기 힘들 것 같다. 아직 많이 궁핍해서 촬영 중 커피와 촬영 후 식사를 부족하지만 대접하겠다.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많은 문의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고가 게재되자 네티즌들은 무보수에 일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냐 라며 열정 페이를 지적했죠. 한편 유튜버 통계 사이트 인플루언서닷컴에 따르면 유튜버 두 친구의 월 수익 예측은 1582만원으로 궁핍하다는 두 친구의 말과는 전혀 다른 수익 결과를 보이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두 친구는 무보수에서 5만원으로 다시 게시글을 올렸지만 비판은 계속되었고 이에 두 친구는 다시 사과문을 게재했는데 두 친구는 댓글을 보니 저희가 너무 생각이 없이 올린 것 같아 다시 재업로드 한다라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미처 몰랐다. 생각이 짧았던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좀 더 나은 콘텐츠를 하고 싶어 욕심이 앞섰던 것 같다라며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저희 사정을 먼저 내세운 것도 너무 저희만 생각했던 것 같다. 여태 유튜브를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페이 없이 촬영했던지라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다. 눈살 찌푸리게 해드려 죄송하다라며 저희는 촬영 시간 최대 3시간 잡고 1회 촬영분 5만원을 최저 시급을 생각해서 언급드렸었는데 그것마저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죠. 끝으로 두 친구 측은 저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비난은 달게 받겠다. 여태 저희를 응원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행동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처음은 실수인데 두 번째부터는 실수가 아니다. 어쩐지 악덕 중고차 대표 연기 너무 자연스럽더라. 레전드 오브 레전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